네, 팀의 연패를 끊는 에이스입니다. 김강현 선수와 인터뷰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승리 너무 축하드리고 연패도 끊었고 정말 기쁜 승리일 것 같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네, 일단 연패 끊어서 만족스럽고요. 오늘 기점으로 해서 계속 연승을 달릴 수 있도록 더 가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대단한 기록도 챙긴 오늘 경기 아닙니까? 1500타이삼진을 달성했는데 이게 딱 5개 남겨놓고 오늘 경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엄청난 타이삼진 쇼였는데 3회 끝나고 좀 어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뭐 마운드에 내려갈 때 제 이름이 환호가 들렸는데 왜 그런지 몰랐고요.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팬분들한테 이렇게 호응을 못 해준 게, 제 이름을 연호했는데 호응을 못 해준 게 일단 죄송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경기 나갈 때는 집중을 하느라 이제 호응을 잘 못 해드리는데, 경기 외적으로 경기 안 나갈 때는 좀 더 감사 인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관중분들의 응원이 굉장히 소중해진 시즌인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경기 위기도 있었습니다. 6회 초에 최승민 선수의 빗맞은 안타로 시작을 했는데, 당시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 기억이 좀 하시나요? 안타요. 네. 이제 1루 땅볼처럼 네, 가가지고 좀 사실 그때가 이제 경기 이제 역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첫 이닝이었기 때문에 선두 타자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던졌는데 좀 아쉽게 안타가 돼서 표출이 나왔던 것 같고요. 뭐 경기 끝났으니까 뭐 그런 거는 네, 훌훌 털고 다음 경기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게 이후 뭐 실점이 나왔지만 추가 실점이 없었단 말이에요. 6회 이 무사한 완루에서 추가 실점 없었을 거라는 생각 좀 하셨을까요? 항상 위기 상황이 오면 초구를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자 나간 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투아웃이 아닌 이상. 근데 운 좋게 병살 타구가 나왔고 그리고 투아웃에서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 보면서 정말 내내 김강현 선수가 왜 최고의 선수구나 이해를 했던 게 집중력이 굉장했는데 당시 최양 선수가 번쩍 뛰면서 굉장한 수비 보여줬는데 같이 뛰시더라고요. 최양 선수에게 좀 고마움도 전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항희가 오늘 3루수로 첫 출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형이 다쳐가지고 동생 몫을 좀 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해서 제2의 최정이 아닌 제1의 최양으로 계속 야구를 잘해서 계속 3루수에서 그리고 뭐 정형이 3루수 있겠지만 계속 시합을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김광현 선수의 이 한마디면 오늘 홍수비 잘했다라는 생각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집중 포인트 바로 6회 오태곤 선수의 그 적시타 때도 굉장히 환호를 해줬습니다. 당시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셨어요? 오늘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이닝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7이닝도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1점을 전에 줬기 때문에 정말 한 점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고 타구가 외야로 날아가는 순간 일단은 1점이 이제 됐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던 것 같고요. 일단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제스처라든지 이런 거는 팬분들이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저는 그걸 보는 재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배터리업도 참 인상적이었던 게 정말 오래 호흡을 맞춘 이재원 선수, 정말 오랜만에 또 호흡을 맞춘 김민식 선수 있었거든요. 좀 어떠셨나요? 사실 경기 중에 포수가 바뀌는 걸 이제 좋아하진 않은 편이에요. 약간 이제 뭐 포인트가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바뀌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두 명 다 워낙 같이 해봤던 선수고 재원 형도 민식이도 마찬가지고 정말 좋은 포수들이고 계속 뭐 지금 포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워낙 이제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더 힘내서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계속 네, 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좋은 모습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김광현 선수의 모습 상상이 가지 않거든요. 올 시즌 정말 언터처블입니다. 마지막으로 올 시즌 이 마무리가 될 때 김광현 선수가 어떤 모습으로 좀 올 시즌을 기억했으면 좋겠나요? 올 시즌에 자꾸 이제
약간 하이라이트 그리고 약간 뭐 티저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제가 마운드에 서 있어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재현하기보다는 다른 포즈로 한번 올해는 네, 우승 포즈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는 게 저의 올해의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역시 우승을 노리는 1위 팀의 에이스 다 왔습니다. 네, 김강현 선수 만나봤습니다.